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더 블랙입니다. 저희는 사실 콘서트에서 이렇게 짜여진 유닛인데요. 콘서트에서 그때 50 하모니의 보스라는 노래를 저희 넷이 커버를 했었는데 그때 우정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보답하기 위해 나온 유닛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와타시다치와 이사님, 부사장님 다이스키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저희도 각자 의견을 이제 냈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더블랙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주셔서 네, 너무 좋게 받아들이고 네, 활동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크하고 도도하고 우아하니까 네. 더블랙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더블랙 예. 보나가 낸 것 중에 블랙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약간 저희 팀 색깔과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게 또 세일러문에 나오는 괴이한 내자매거든요. 그래서 4명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깝게 탈락했습니다. 다음에 노래 제목으로 쓰죠. 블랙문 좋다 좋다. 블랙문. 인사할 때도 제스처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얼떨결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생긴 거거든요. 원래 엑시는 이지의 이를 하자고 했었고 은서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아 비 아니야 이지에서 그럼 이거 하나에서 비도 두 가지를 같이 합치자 해서 이게 이렇게 합치자. 의사소통이 이만큼 안 됐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를 상징하는 그거를 하자 했는데 이제 은서가 여기에 짝대기 하나를 더 붙이면 비가 되니까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픽스가 났습니다. 최종 픽스가. 비 같나요? 네, 같아요. 네. 저희 우주소녀 더블랙의 이지는요 굉장히 우아하고 섹시하고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고요. 또 퍼포먼스와 함께 봐주시면 두 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데뷔 초 때와 똑같은 다시 그런 타이트한 스케줄을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정말 초심을 되찾고 있고요. 정말 열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 언니들이랑 굉장히 화기애애하면서 스케줄 하는데 너무 힘이 납니다. 진짜 좋아요. 은서 씨는 막내가 됐잖아요. 네. 어떤... 근데 저 진짜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되게 즐기고 있어요. 진짜 즐기고 있어요. 언니들한테 막내미 뿜뿜. 오늘 막내 팀 되겠다. 네, 저 오늘 양갈래 했잖아요. 막내 아니면 못하거든요. 막내라서 했어요. 오늘 치마도 입고 귀여워요. 오늘 네, 귀엽게 좀 해봤습니다. 차이점은 일단 의자 개수가 지금도 다른 거. 그 카메라 항상 반은 네. 서 있었어야 됐거든요. 저희 아니면은 약간 나눠서 했거나 그랬는데 네. 이제 의자 개수가 여기 별로 없고 카메라는 딱 지금 세 대뿐. 원래는 네. 항상 몇 개 더 있었어요. 맞아요. 제일 큰 차이는 파트가 늘어나지 않았나? 제일 큰 차이가 네. 또 있어요. 무대에 댄서분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 멤버가 적어진 만큼 안무를 쉴 시간이 없다는 거. 맞아요. 진짜 좋아요. Kiss Your Lips 애교죠? 아니 언니요. 언니요. 저요? 네. 가시죠. 둘, 셋. And then I kiss your lips. And then I kiss your lips. 박수. 가와이 가와이. 반응이 한 2초 정도 늦네요. 근데 진짜 귀엽게 했어요. 제대로 장전했네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랑 우정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밝은 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최근에는 그 태연 선배님의 What Do I Call You 커버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뿌듯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버는 약간 안 유명한 노래 그런 거를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튼 전 둘 다 좋습니다. What Do I Call You 남이잖아 별일 없던 척 말이거나 그렇게 우리 좋았는데 사랑합니다 태연 선배님. 같이 촬영했던 선배님들이 정말 저희가 어린 시절 TV에서 보던 선배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연기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때 딱 KBS 신인상 처음으로 받으신 분이 정보석 선배님이셨대요. 근데 그 VCR을 보고 제가 상을 받고 내려왔는데 정보석 선배님이 보나야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되게 한편의 영화 같고 막 되게 감격스러웠던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많이 저한테 달랐던 건 수상 소감을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체로 했을 때. 근데 처음으로 혼자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엑시가 정말 대단했었구나. 멤버들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도전해 보고 싶은 연기나 배역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사극 였는데 제가 평소에도 판타지 사극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마음 한켠에 계속 꿈이 있습니다. 판타지 사극 되게 많은데 추독꼭지? 흑당? 추독꼭지도 있고요. 엑시섹시도 있고요. 뒤에 되게 길인데 어쨌든 엑시섹시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좀 별명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흑당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랑 너무 지금은 잘 머리 색깔도 그렇고 흑당을 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치근덕대고 싶은 멤버는 계속 근덕대는 샤키 언니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저를 이용법, 그러니까 이용법을 알아요. 아, 사용법을 알아요. 제 은서 사용법을 알아요. 은서랑 저랑 이제 같이 사니까 보면은 은서가 밖에서는 좀 그나마 자제해요. 숙소 들어가면은 근덕 정도가 아니라 치근덕이 아니라 끈적이 끈적하게 계속 모두를 간섭하고 혼자하는 그 제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뭔가 우주소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각인시켜주는 게 저희의 이번 앨범 활동의 목표인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매력들을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그룹인데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더블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소녀 더블랙이었습니다. 안녕.